저게 진짜 청혼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나오시면 무서워요. 오! 아씨. 오늘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은 소식 하나 듣고 가시죠. 잠깐이면 돼요. 안녕하세요, 햄튜브입니다. 2023년이 어느덧 끝나가네요. 아쉽다, 슬프다. 하지만 연말이 좋은 이유가 있죠. 바로 매년 돌아오는 연말 할인 시즌.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이하여 할인 막차 타줘야겠죠. 제가 정말 꾸준하게 몇 년간 사용하고 있는 포레오 제품 3총사가 있는데요, 햄튜브가 꾸준하게 사용하는 포레오로 하는 풀 스킨케어 궁금하셨죠? 궁금해했잖아요. 다 알아요? 바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의 모든 거. 요즘은 근데 좀 생리할 때가 돼서 피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먼저 루나3로 깔끔하게 진동 클렌징을 해줍니다. 자극 없이 모공 청소하기 정말 좋아요. 여름에 루나3 없는 삶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최애템입니다. 강추 UFO2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줍니다. 다음날 일정이 있을 때 자기 전에 해주면은 다음날 화장할 때 피부 컨디션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어 리프팅 기기. 버튼만으로 5단계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미세 전류로 페이셜 마사지를 해주면 마치 운동한 듯 피부가 탄력 있게 차올라요. 가볍고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매일 사용하기 부담 없답니다. 만일 어떤 단계로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Anti-Shear 시스템이 조절해주는 강도의 트리트먼트를 사용해봐도 좋아요. 앱을 통해 강도를 10단계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처음에 앱 연동만 해두면 그 후로는 간단하게 버튼만 눌러서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그냥 간편하게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사용 가능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깨끗하게 클렌징 후 물기를 완전 제거해주시고 기초 관리 후에 베어로 볼, 이마, 턱선, 목까지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버튼을 두 번 누르면 티소닉 진동이 꺼지며 미세 전류로만 마사지도 할 수 있답니다. 괄사나 롤러처럼 힘으로 탄력 케어를 하지 않아도 미세 전류가 흘러서 부드럽게 탄력 케어가 가능한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원하는 부위에 마사지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프진 않고요, 정말 미세하게 찌릿찌릿한 미세 전류가 느껴져요. 집에서 이렇게 탄력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포레오 3종 세트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람은 밑에 더보기란에 할인 정보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러 갈게요. 포레오 짱! 오늘 드디어 차를 픽업하러 갑니다. 와! 제가 정말 작년부터 차 사야 된다고 꼴값, 육값, 값이랑 값은 다 떨었잖아요. 전기차로 결정을 해서 작년 10월부터 전기차를 알아보고 다녔는데 계약이랑 계약 취소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어떤 차를 사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보조금을 받으면은 할인을 거의 한 900만원 정도 받아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한 거주지에서 세 달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그 지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대요, 국가 보조금이랑. 근데 저는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차가 필요해져서 차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양평 집에 한 달밖에 안 살아가지고 글쎄 보조금을 못 받는데요. 지금 전기차를 못 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조금이 아예 없어서 내년 한 5월이나 돼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뒤엎어지면서 느꼈어요. 사실은 온 우주가 나에게 전기차를 사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닌가?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차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서 올 때 차를 운전해서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완전 초보 운전자잖아요. 서울에서 양평까지 운전해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아침 들기름 막국수. 맛나요. 그리고 이런 차량 거치대도 샀어요. 제가 이번에 아이폰 15로 바꿨는데 BMW 차량이랑 연결하면 NFC 칩이 고장난다 그래가지고 그 차량에 있는 충전기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 거 초보. 1km 밖에서 봐도 초보지?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네. 그냥 엄마 차 타고 갈까? 출발! 경의중앙선을 타려면
지금 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30분 동안 못 하거든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고객님께서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차량 열고 닫고 헤드라이트 점등, 경적 울림, 원격 시동입니다. 충전량을 좀 제한을 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 개별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냥 100%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100% 충전을 좀 권장해드리고요. 이미 배터리가 뭐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효율을 좀 제한해놨어요. 이미 20% 이하로 안 떨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차량의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점등이 되면 주의하셔라 라는 경고등이고, 빨간 색깔로 점등이 되면 운전하지 말라는 경고등이에요. 근데 빨간색으로 뜨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기 이제 무선충전 트레이고요. 시동 버튼, 그리고 비상등 버튼입니다. 볼륨 조절하시는 버튼이고, 밑으로 내리면 드라이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내리시면 B모드, 제가 말씀드렸던 원페달 드라이빙. 이러면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거죠. 다시 위로 올리면 후진. 아예 운전 처음이세요? 아, 이륜차만 해봤어요. 아, 오토바이요? 네네. 아, 이 버튼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고, 고객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시거나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그 키로수대로 정속 주행을 해주고, 앞에 차가 있다고 하면 감속을 해주고요. 제동. 그리고 앞에 차가 멈췄다 그러면 이 차도 멈출 때까지 제동을 도와줍니다. 크게 돌아야 됩니다. 우측으로 더 가서. 이거 제가 빼드릴 걸 그랬어요. 아, 그러게요. 여기서 좌회전. 여기 우회전에서. 우회전. 네. 좌회전하면 골목이라서 큰 길로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혹시 운전하세요? 네. 아, 다행입니다. 우회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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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됐어요? 네네. 가셔도 돼요. 어, 그냥 가셔도 돼요. 되게 이제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소음운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나오시면서 좌측을 아예 안 보고 지금 가시네요. 저 사실은 예전에 운전 그 연습을 했었거든요. 아, 네. 수업 좀 받아라. 아, 근데 되게 그 운전 실력은 아직 좀 미흡하시지만 용기는 되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사고 경력이 좀 있어요. 아, 그러세요? 꼭 안전운전 하시고. 이게 길이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네. 이 왜 이게 나오지? 쭉 직진해 일단. 저 미쳤나봐. 저 미쳤 그치? 네가 느린 거지. 잘하네. 전기차가 아주 좋네. 뭐가 좋아? 쭉쭉 나가네. 근데 내비가 너무 그지 같아. 왜 이래? 오, 여기 평화의 문이래. 왜 이래? 걱정하지 마. 여기 내비 있잖아. 장내비. 아, 재밌네. 긴장감이 점점 없어지나봐요. 나 혼자 차 타고 가는데 지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봐. 도로 위에서. 어떡해, 어떡해. 티맵이 안 돼가지고 BMW 자체 내비를 틀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남 쪽으로 들어왔어요. 아직은 운전이 익숙치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옆에 있어가지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자체 내비도 나쁘지 않은걸? 오, 이쁘다. 지금은 이상하네. 저 트럭이 너무 무서워. 트럭이 거의 닫기 일보 직전이었어. 손을 가까이 오네. 근데 진짜 전기차가 재미있긴 재밌는 것 같아. 엄마가 이따가 운전 한번 해봐. 너무 엑셀이 가벼워. 그냥 장난감 같아. 그리고 비가 조금씩 내렸거든요? 무서워요. 아까 그 딜러분도 굉장히 불안해하셨어. 오, 엄청 불안해하셨어. 만약에 그렇진 않겠지만 사고 날 시 이거를 몇 번을 얘기하더라.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난다면. 오, 무섭다 여기. 까딱 잘못했다가는 전화야. 전방에 추락지 구간입니다. 추락할 수 있어. 그니까 추락하고서 죽고 싶지 않아. 여기서부터 계속 직진하면 돼. 아, 그래요? 네. 아유, 좋네. 아니, 운전 재밌네. 구간입니다. 오,
빨러 제네시스 그냥 말라라 그냥. 아우 빨러 줄여주십시오. 아우 모닝 빨러. 저기도 초보네. 어 그러네. 쟤는 왜 근데 저렇게 빨리 1차선으로 가 초보 운전인데? 뻥 아니요? 비 오네. 비가 와요. 새 차 비 맞네. 너무 앞을 좀. 이 진입하는 차도 항상 봐야 돼. 봤어? 왜 이래? 참. 멋있다. 저기가 두물머리야 저기. 아 두물머리 멋있다. 어머 단풍 들었어. 가을이야 왜 이래? 가을이야. 왜 이래? 아 코 좀 파야지. 아우트로. 이쪽에도 차 있고. 오 핸들링이 아주. 아 핸들링이 아주 그냥. 진짜.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까먹었네. 옆에 차 있는 거 알지? 공교롭게도 BMW네. 일단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오. 아씨. 주차할 때만큼은 급브레이크를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나가리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수석으로 돌아왔어요. 오만이도 한번 운전을 해보셔야겠죠? 고수의 운전. 오 부드러. 이거를 원래 우리 집에 있는. 오 운전 너무 잘하세요. 오 부드러. 무슨 일이야? 와 조수석 코스모스 좀 봐. 오 코스모스. 오 너무 좋아? 응. 기가 막힌데? 오늘 한 40km 운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전기차가 왜 좋은지는 알겠어요. 너무너무 비싸지만 좋긴 좋네요. 그 엑셀이 아주 부드럽게 밟히지 않아? 밟기 쉽게 돼 있어요. 발 작은 사람도 그냥 대기만 해도 싹싹 그냥 대고 있기만 해도 가는데? 와 우산이에요. 멋지네요. 검은 우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어 골프 우산인가 봐. 우산이 또 있어? 우산이 세 가지가 있네. 부르마 갔다 왔지. 네 여러분 무사히 차를 가지고 다시 집까지 왔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을 써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주차를 했는데 그지같이 해가지고 한 세 번 정도 다시 제 주차를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햄튜브 집도 사고 차도 사다니 정말이지 다 컸다. 안전운전 하도록 행운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안 죽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우 아우. 집에 오자마자 구름이가 난리예요. 난리 법석 유난 장렬이에요. 운전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여행도 가고 병원도 가고 열심히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매한 저의 차 이름을 아직 못 정했거든요. 이름 뭘로 할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캐치한 게 있으면은 아이디어 쏙 훔쳐다가 제가 낼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 감사드립니다.